10일 열린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전. 0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21분 손흥민이 프리킥킥으로 나서며 경기 분위기를 바꾸었다. 중요한 순간 완벽한 프리킥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득점이 나오자 토트넘 구단 SNS에는 해리케인 대신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야 한다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동점이 된 상황에서 경기 종료를 1분 남기고 파라과이 선수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중계 화면에는 자세히 잡히지 않았지만 상황은 이렇게 된 것이었다. 한국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전진하려던 상황에서 파라과이 수비수가 손흥민의 몸을 잡더니 갑자기 축구 대신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황인범은 발빠르게 달려가 대처했고 달려드는 황인범 선수에게 여러 명의 파라과이 선수들이 대거 몰려들어 마구 뒤엉켰다. 심각해져가는 상황에 벤투 감독까지 나서서 선수들을 중재하기도 했다. 주심은 황인범 선수에게 경고를 주며 마무리했다. 주심은 파라과이 선수가 레슬링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나 보다. 이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고 손흥민이 해당 선수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해당 선수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는 듯 크게 한숨을 쉬고 답답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파라과이 선수가 한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파라과이 선수가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후 손흥민은 더 열이 받았는지 파라과이 선수가 시전했던 레슬링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나였음 파라과이 선수가 레슬링 걸자마자 바로 주먹 나갔을 때 파라과이 출국 막히고 싶냐? 한국에서 손흥민을 건들다니. 레슬링을 해놓고 뭐가 억울해서 심판 쳐다보냐? 어이없네. 손흥민 밀치는데 팀원이 가만히 있음 그게 더 이상하지. 황인범 잘했음. 파라과이 선수들은 한국 치안 좋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저기 누워서 손흥민 프리킥골 관람한 선수 부럽네. 반응을 보이고 있다.